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게 에너지로 나와요. 이론과 음악 사이에 갭을 줄여줄 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을 하는 건 손에 익히는 것도 손에 익히는 거지만 귀에 익히는 거예요. 같은 이론을 공부하고 같은 거를 연습했는데 10명이 그걸 같은 거를 연습하고 그래도 10개의 음악이 나오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즐기는 걸,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주고 싶은 건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그걸 분석을 하고 있어. 그거는 참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카피를 하는 목적은 그 뉘앙스를 내기 위해서 카피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뉘앙스. 클럽에 일주일에 한 번 3일 동안도 연주를 했었는데 4만 원 벌어서 한 달에 16만 원, 10만 원 5천원이고 6만 원으로 한 달에 살고.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제가 음악을 한 시간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오류들을 더 많이 겪어봤겠죠. 똑같은 음악이론과 똑같은 노트들도 음악을 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과 이 사람이 틀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틀리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연습할 때 그런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